마비노기의 개발자인 나크와 마비노기 영웅전 개발자 파파랑은 같은 대학교 카이스트 기숙사에서 처음으로 같이 만났습니다. 당시에 나크보다 한 살 어렸던 파파랑은 서로 동기로 만난 데다 게임을 위해서 같은 학과를 선택했다는 점에서 통하게 된 걸 계기로 둘은 같은 팀으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을 필두로 후에 만들어진 팀이 바로 데브캣 팀입니다. 마비노기란 게임은 뜻 자체가 음유시인이 전해주는 노래라는 뜻을 지닌 만큼 악기 연주의 존재가 정말 중요한 존재로 되어 있습니다. 마비노기의 합주 시스템은 알만한 사람들은 알 정도로 엄청난 시스템이죠. 당시 온라인 게임에서 연주라는 테마를 가지고 있던 게임은 마비노기 뿐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이 시스템에 영향을 준 게임은 바스텔이란 고전 게임입니다. 이에 대한 사실은 나크와의 인터뷰에서 나와 있었습니다. 게임 플레이 영상을 구하기도 힘들 정도로 오래된 고전 게임이지만 이 작은 효과가 마비노기를 롱런하게 해주는 장치 중에 하나가 되게 해주었습니다. 마비노기 초창기, 그러니까 오픈 베타를 하고 한 달 뒤인 2004년 7월달 윙컷 콘서트라는 이벤트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서울을 비롯해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 투어와 거리 홍보를 할 정도로 적지 않은 규모의 콘서트를 개최했었습니다. 놀랍게도 출연 가수로는 V.O.S, 주얼리, 노을 등 유명한 가수도 출연했다고 하네요. 또한 관객 전원에게 로나와 판 DVD를 제공했다고 하니 없는 사람만 더 아쉬워졌네요. 티르코네일부터 덤바튼까지밖에 없었던 그 시절, 당시 초보자들의 사냥터는 알비 던전과 어려웠기로 유명한 키아 던전이 전부였습니다. 라비 던전과 마스 던전은 꿈도 꾸지도 못했죠. 근데 당시 정말 웃겼던 점은 한 명이서 던전을 클리어하건 4명이건 8명이건 무조건 보물상자는 딱 4개밖에 없었다는 점입니다. 참 웃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8명이서 풀파티를 돌면 4명은 무조건 못 먹었다는 말입니다. 더 웃긴 건 이 보물상자를 열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제한이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던전을 다 깨고 보물상자로 먼저 달려가서 제일 먼저 여는 사람이 임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파티풀로 돌고서 한 명이 독식으로 먹튀를 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때 그놈 잘 살고 있으려나? 마비노기를 넘어서 모든 게임계에서 유명한 퍼거스. 심지어 마비노기는 몰라도 퍼거스가 누구인지 알 정도로 그의 악명은 치가 떨릴 정도로 유명합니다. 심지어 마비노기의 사촌 게임인 마비노기 영웅전에서도 적지 않은 악명을 떨치고 있어서 그 이름이 더욱 크게 들리네요. 퍼거스는 돈도 없는 초보 시절의 뉴비들을 알바하고 피땀 흘려 모은 2000골드짜리 롱소드를 박살을 내버리는 등 모든 유저들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을 줬습니다. 그런 퍼거스도 사실 과거에도 존재하였습니다. 클로즈 베타 시절 저는 어렴풋이 사진과 영상으로만 봤지만 마비노기의 초기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 유독 한 장의 사진을 보면 맙소사, 누가 봐도 퍼거스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 그 이름은 퍼거스가 아니라 포브스로 되어 있었죠. 오픈베타에 와서는 개명을 했지만 아직까지도 개명한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꽤나 유명한 일화입니다. 마비노기의 유령 이야기입니다. 이것 또한 마비노기 오픈베타 시절에 키아 던전을 돌던 유저가 벽 속에 초보자 옷을 입은 빨간 머리 캐릭터와 보라색 머리의 소녀 캐릭터가 있는 걸 발견하고 찍은 사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당시 시스템상으로는 유저는 물론이고 NPC조차 빨간 머리와 빨간 눈을 할 수가 없었던 시절입니다. 당시 신문으로도 나올 정도였지요. 데브캣 측에서는 게임 소스에는 저런 캐릭터가 없다고 했지만
버그인지 이스터에그인지 결국 귀신 캐릭터가 나오는 서버를 폐쇄 조치하였다고 합니다. 마비노기 제너레이션 1 여신강림의 최종 보스 공포를 악명 높았던 글라스 잘못 꺼냈군요. 진짜 글라스 기브넨입니다. 마비노기의 대표 보스 몹이지요. 지금은 글라스 기브넨이라 불리고 있지만 당시 누레 500도 안 된 유저들에게는 엄청난 공포의 몬스터였습니다. 원작인 마비노기에서 출발하여 마비노기 영웅전에서도 나왔고 심지어는 마비노기 2의 시험판에서도 등장하게 됩니다. 슬프게도 지금은 사라졌지만 최근의 마영전에서는 고대 글라스 기브넨이 나왔다는군요. 이렇게 사람답게 생긴 녀석이었다니 이 얼굴에 도우갈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마비노기와 마비노기 영웅전의 유사점을 말씀드리자면 마비노기 영웅전은 원작 마비노기 시대 약 200년 전 이야기의 과거 이야기입니다. 마영전의 주인공인 리시타, 피오나, 이비 등이 마비노기의 블루드래곤 수장인 레가투스에 의해 언급되는 걸 보면 알 수 있는 사실이죠. 또 다른 마비노기의 세계라고 보면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재미있게도 글라스 기브넨의 특징에서 나옵니다. 마비노기의 글라스 기브넨과 마영전의 글라스 기브넨을 보시면 매우 유사한 몸집, 4개의 팔, 그리고 날개가 있습니다. 하지만 마비노기의 글라스 기브넨은 오른쪽 날개가 잘려 있습니다. 마영전의 글라스 기브넨은 그렇지 않고요. 그러나 마영전에서도 갈고리를 이용해서 글라스 기브넨의 오른 날개를 적중하면 글라스 기브넨이 자신의 날개를 뜯어버립니다. 유저들 사이에서는 마비노기의 글라스 기브넨이 사실은 마영전의 글라스 기브넨을 부활시킨 것이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글라스 기브넨 자체가 다른 차원의 생물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설정입니다. 게임에 주제가 있냐고요? 네, 있습니다. 마비노기는 생각보다 깊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게임입니다. 올해 11년이 된 이 게임의 주제는 개발자 나크의 트위터를 보고 알 수 있었습니다. 보시는 대로 마비노기는 이미 처음부터 유저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말은 마비노기를 소재로 만든 드라마 로나와 판이라는 영상의 마지막화에서 나타납니다. 집중해서 한번 같이 보시죠. 에린에 오면 내가 굉장히 활달한 사람이 된 것 같아. 어라? 너 원래 그런 거 아니야? 폭력선이라고 다 들통났어. 글쎄, 여기 오기 전에 수줍음도 많이 타고 자신감도 없고 그랬어. 믿어지지 않아, 러나. 늘 공부만 해서 친구들도 많이 없고 운동도 노래도 뭐 하나 잘하는 것도 없고 말이야. 어라? 정말? 에린에서도 처음엔 난 여자이니까 전투 같은 건 못할 줄 알았거든? 그런데 해보니까 재밌었어. 잘하게 되니까 자신감도 생기고 아르바이트도 해보고 던전에도 가보고 아레나에서도 이겨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 무슨 생각? 그냥 내가 너무 겁먹고 있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 못하면 안 된다, 항상 잘해야 된다 하는 생각에 뭔가를 처음부터 해보는 게 무서운 거. 여기선 잘하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좋다고. 하지만 에린 밖에서도 그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러나가 조금 멋지다는 생각이 들어버렸어. 다 잘할 순 없어도 뭘 정말로 잘하는지 발견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 잘해봐. 그렇지. 에린으로 오라고 할게. 그나저나 근면한 러나? 어? 밥 줘! 알았어, 판. 캠프 쉐어링으로 나눠 먹자.
넌 좋은 친구야. 마비노기란 게임을 넘어서 현실에서도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말. 여러분도 게임의 즐거움을 넘어서 더 큰 것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늘을 날고 모험을 하고 즐거움을 찾고 충분히 이룰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마비노기는 올해 1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모쪼록 20주년까지 즐거움이 함께 갔으면 좋겠네요. 마비노기 판타지 라이프 이야기는 계속될 겁니다. 야야야들아 내 나이가 어때서 마비하기 딱 좋은 때인데